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 공생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된 기부금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전달식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덕림 스님을 비롯해 실무자와 후원자 대표 등은 어제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성금 7,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본인의 일을 놓고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가 인수를 펼치는 의사와 간호사, 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기부를 결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의사님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님들 또 그다음에 보조자들 봉사자들에게 이걸 마스크하고 터신하고 방호복을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대로 그 전달을 여기는 또 그 이수국에 내가 다녔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단합해 자비심과 보현 행원을 실천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불자들이 친구의 삶을 청정하고 보살심과 자비심과 그런 보현 행원 정신을 가지고 살기 바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나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그랬으면 그 자비행을 해서 이 국난을 퇴치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코로나19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 지구촌 공생회와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적십자사가 경북에서 운영하는 영주적십자병원과 상주적십자병원에는 33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했고 그중 230여 명이 완치 퇴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또 아까 그 두 개 병원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큰스님께서 계속해서 코로나 끝나야 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하겠다. 그 깊은 마음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코로나19로 해외 봉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국내 소외된 이웃과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금 전달 이후에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금을 지속할 예정이며 대구 경북 지역과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광진구 빈곤가정 지원 사업과 복지관 연계 사업 등 국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일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